이거다. 아시죠? 탄산 먹는 듯한 이 톡솔 맛이 나. 그게 뭐지?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어. 이거 코코라 맛이. 설탕 하나도 안 들고요. 효소만 들어. 밥 싸야 되네. 효소만 들어. 밥 싸야 되네. 발효된 맛이죠 이제. 효소 이게 선생님이 선생님 음식에 모두 효소가 들어가서 네. 톡솔 맛이 나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감동하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효소를 우리는 처음 느껴보는 거야, 계속. 효소를 우리는 처음 느껴보는 거야, 계속. 우와! 우와, 장난 아니네. 우와. 와, 장난 아니다. 네, 거품이 올라. 이게 살아있어. 이게 효소죠? 네, 이게 효소. 효소가 탄산처럼 이렇게 네. 톡, 톡, 톡. 이, 네. 그 맛이. 그래서 약간 효소구나. 우리 식감을 자극하는구나, 지금. 맛있어. 아, 이럴 수 없구나. 아니야. 그거 삼겹살을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잠깐만, 날고 아니야. 은지야, 네? 왜 티나냐? 구멍이 찢어진 것 같아. 야, 어떻게 귀에다 대고 그래요? 들이서 마, 들이서 마. 아니, 아니야. 아, 좋아요, 좋아요. 효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형, 잠깐만,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자, 이거 잡숴보세요. 전복장아찌예요. 전복장아찌예요. 전복으로 장아찌를 막 말했어. 아무 분들. 이거는 형, 이거는 내 거야. 장아찌 내 거. 하나씩 드세요. 친구들 하나씩 드세요. 너무 먹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저는 뭐 봐라. 내 전복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거 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밥 한 숟가락 드릴까? 아니, 약간 밥 한 숟가락 드릴까? 진짜? 이거다. 하나 먹을 사람. 이게 다야. 그거밖에 없어. 싸갈 게 없어. 이거 끝이다. 와, 이게 끝이다. 와, 이게 끝이다. 오늘 저기 행운아야. 아, 오늘 이거 끝이야, 이거! 아, 오늘 독거원에 있는 행운아야. 영훈아. 와, 이거 끝인데! 영훈아, 앉아. 아,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야, 이거! 생애, 알았어, 이거 손 대지 마, 형. 이게 있으면 나도 안 댈게! 손안 있어. 이거 하지 마라! 입에 이거 하지 마라! 생각하고 얘기해, 왜 이렇게 아껴먹어,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야 돼. 그리고 아니 그다음에 이거 떡볶이 친구 도와줘야 돼. 그다음에 이거 아니. 아주 다 드릴게요. 다. 네, 이걸 나 드릴게요. 네. 올해의 음식이다. 밥을 밥만 한 숟가락 먹었으면 이거 오늘 내가 볼 때 끝났어 그냥. 이거 아, 버터밥에다가 이거 하면 형 끝이야 끝. 이거 진짜 이거 레시피를 주셔야 돼. 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요, 이 전복을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 저, 과실 발효에 있어서 거기다 한 이틀 정도 절여놔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싹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걸 그대로 한번 살짝 쪄요. 한번 살짝 쪄서 요거는 이제 통후추, 통마늘, 통생강, 간장하고요. 간장? 집간장, 진간장 반씩 썼고요. 이렇게 넣고 한번 싹 끓여요. 거기다가 요걸 탁탁 걸어놓는 거예요. 효소를 넣어서. 그러니까 효소가 반, 간장이 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월드 챔피언. 예. 선생님, 근데 냉장고가 또 있죠? 또 있어요. 냉장고 한번 더 봐야죠. 네, 와보시. 일부러 냉장고를 작은 걸로 나눠서 쓰면 여닫기가 쉬워서. 아, 요거 무슨 무슨 냉장고 있네요. 저희 그냥 우선 먹는 오징어 젓갈이다. 김치들인데요. 네. 한번 여름이라서 뭐 벌김치는 없지만 요거 이제 호동씨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이번에 담은 건데요. 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나 예. 아, 엄마 색깔 봐라, 엄마야. 잠깐만, 이제 하나씩 봅시다. 아니지 그냥. 네. 아, 이게 여기 백김치에다가 싸먹는 거잖아. 네, 들이갔어. 이거를 여기다 싸먹어야지. 이거, 저. 선생님, 이것도 효소. 아, 효소. 다 효소가 들어가 있어. 우와. 찌는 효소의 절이죠. 오돌오돌하죠. 오늘 가실 때 다 좀 싸드릴게요. 가져가세요. 내가 먹어.
누가 때렸어요.